야, PC방 가냐, PC방. 야, 너 일단 배고픈데 너 뭐 먹을 거냐? 나 새우탕. 나 튀김 우동. 짜잔.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, 삼대장입니다. 자, 오늘의 심심해서 오는 심심먹방. 90년대생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PC방 인기 메뉴. 그렇지. 튀김우동과 새우탕면입니다. 요새는 PC방 가면 메뉴가 너무 많아져서. 맞아. 뭐 실제로 막 거기 안에서 요리도 해서 갖다 주고, 막 떡볶이, 뭐 까르보나라 그렇죠. 뭐 이런 거 나오던데? 요즘에 그냥 이 컵라면을 안 먹고 그냥 해주지 않나요, 거기서? 그치. 그래.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컵라면이 진열돼 있었어. 맞아.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정수기에 물 해가지고 먹었을 때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게 더 유독 생각나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 다음에 단무지. 와, 아 맞아, 단무지. 냉장고에 단무지 좀 꺼내가면 돼. 야, 새우탕. 새우탕이 진짜 내 최애라면이었거든. 이거 아예 그냥 진짜 간만에 먹는다. 뭘 먼저 먹어야 되나? 나 간이 좀 약한 튀김우동이 먼저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래? 인자가 따라가 본다. 그럼 나도 그거를 먹을게. 근데 확실히 좀 튀김은 작아진 것 같긴 하다, 옛날에 비해서. 근데 옛날에 더 컸다니까. 맞아, 옛날에 약간... 큰 거 조금 들어있던 것 같아. 그래.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밤이 추워서. 아, 여기 추워, 여기. 저 맛있어.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야, 빨리 뒤앞 펴라. 아, 와. 이거 단무지지. 와. 단무지? 나는. 와, 야, 미래 전설 펴라. 나는 근데 그 시절에 PC 많이 안 갔고, 2010년대. 그때는 안 많이 갔어. 아, 그래? 근데 그때도 여유 때는 거의 주문 시즌 없었어.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알바생한테 아 여기 저 새우탕 하나요 이러면 새우탕 해서 갖다 줘. 아, 갖다 주는 것까지? 해서 갖다 주는 것까지. 아, 이 튀김우동 이거 약간 덜 익으면 약간 그냥 바삭바삭한 거 알지? 그거 맛있어. 눅눅하면서. 이거 튀김 작아졌다니까. 옛날에 큰 거 들어있었는데. 그래, 작아졌네. 여기 오징어래요. 아, 오징어야 이게? 네. 아, 근데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안 먹잖아, 튀김우동. 안 먹지. 이건 PC방에서만 먹는 거 아닌가, 원래? 아니, 근데 왜 PC방 가면 왜 이게 땡기냐고. 그니까. 아, 이게 있어, 제일 많아. 아니, 이게 왜 땡기냐고. 이 패키지 때문에 그런가? 뭔가 강렬한가? 그니까. 나무위킷 비주얼 PC방 라면 탑 메뉴 두 개였어요. 저 정도 실제로 이 두 개를 많이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. 내가 처음 PC 다닐 때는 나 와우, 그 워스리 월랜디 막 이런 거 있죠. 파워캐 그런 거 할 때 월랜디 이렇게 딱 켜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. 그 몹들 죽는 거. 저는 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좀 PC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하는 것들로는 이제 바람의 나라. 아, 그런 거 많이 했지. 메이플도 하고. 메이플 스토리. 아, 그리고 초딩 때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거상이랑 군주 온라인 했어요. 초딩 때는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PC방 비용이 500원이었어, 한 시간에. 맞아. 제일 충격적인 거. 담배를 폈습니다. PC방 안에서 그냥 담배 폈어. 흡연 구역이 따로 없고 그냥 담배 피고. 그래서 저 부모님이 PC방 가지 말라고 했어요. 담배 냄새. 담배 냄새 같은 게 이제 많이 나니까. 옛날 PC방이 진짜 지금처럼 뭐 깔끔한 이미지도 아니고. 맞아. 땅바닥에 담배꽁초 엄청 많고. 그냥 야생이었어, 진짜. 그리고 양아치 형 누나들도 엄청 많았어. 뒤에 와가지고, 알지? 아, 야, 니 얼마 남았냐? 자리 없어가지고, 야, 얼마 남았냐? 아니, 눈치를 겁나 줘, 뒤에서. 아,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? 그리고 PC방에 나와가지고 옆골목 보면 담배 피고 있거나 막 애들 삥 뜯고 있거나 그랬어. 좀 무서웠어. 전 새우탕으로 갑니다. 난 최애가 새우탕이었다니까. 나도. 난 무조건 이거 먹어서 PC방 가네. 나도 그렇긴 해. 이렇게 또 칼스 팍스를 라면이 없어요. 새우 향 엄청 진해. 근데 이게 나무위키 피셜 새우 향이 많이 죽은 거래. 아, 그래? 우리 어렸을 때가 더 새우 향이 진했다고 하더라고. 지리는데? 새우깡 맞나? 100% 새우 향은 아니고 뭔가 오묘한 새우 향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일단 근데 이게 더 좋아. 근데 면발이 더 얇아진 것 같다? 뭔가? 근데 이거 옛날에 막 발암물질 나왔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어, 새우탕에. 맞아, 한번 기사 났었어. 그래서 안 먹었었던 것 같아. 난 그딴 거 생각 안 했었어. 이게 너무 맛있었거든. 근데 일단 튀김우동 원래 스티로폼 아니었나요? 어? 야, 새우탕도 스티로폼이었던 것 같은데? 어, 그랬던 것 같은데? 옛날에는 종이로 바뀌었네. 이제 종이가 더 건강하니까 그걸 다 바꿨나봐요. 어떤 시대를 살았던 거야, 우린 진짜. 그러게. 이제 나 마이너 게임도 진짜 많이 했는데. 나이트 온라인 아시는 분? 아, 나이트. 나이트? 그래? 나 프리스타일은 그래도 메인이었지. 메인이었지. 프리스타일. 프리스톤 테일은. 아, 했지. 아, 했지. 근데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거 하면 PC방에서 좀 약간 좀 민망했어요. 혼자 막 다른 게임 하는 거 알지? 맞아, 그 느낌 맞아. 알지? 혼자 친구들 다 막 지들끼리 하는데 혼자 같이 해야 돼. 다운로드 받아야 돼.
웬만하게 나가려는데 다운로드 받아야 돼. 일단 또 다운로드 받았다 이제 그 지구에서 우리 그 컴퓨터로 이렇게 폴더로 그 종종 날아가면서 다운로드한다는 말이야. 좀 민망했어 그런 거 다운 받을 때. 맞아. 나는 그 마법의 대륙 투어할 때 좀 그랬어. 아 마법의 대륙? 어, 아무도 안 해. 그 애들이 무슨 게임이냐고 물어봐 와서. 근데 PC방 가고 그런 애들이 있는 거 아시는 분? 이런 거 겁나 시키고 혼자 구석다리 똑같은 자리에서 맨날 완전 미술 게임들 막 건즈 온라인 이런 거. 맞아. 약간 좀 맞아. 지금 되면 좀 세태한 게임들 있잖아. 24시간 갈 때마다 있어 그냥. 이런 거 그냥 겁나 싸도 계속 건즈하고 있어. 계속 이거 헤드셋 끼고. 그때 당시에 페인이라고 했습니다. 그 레알 페인이었어. 페인. 야 너 PC방 페인이지 막 이랬는데 요즘도 그런 표현 쓰나? RPG 같은 데서 쩔해준다. 쩔? 하지. 쩔. 하지 않을까? 안 할 것 같은데? 나 쩔 겁나 많이 받았는데 친구들한테. 그 반마다 한 명씩 안경 쓰고 똘똘하게 생겼는데 공부는 못하는데 게임 잘하는 애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. 맞아. 똘똘하게 생겼는데 게임을 잘하는 애들. 중요한 건 공부는 못해야 돼. 어 공부는 못해 근데. PC방을 엄청 자주 가고 쩔해달라면 쩔해줍니다 그런 애들이. 아 또 덕거리겠습니다. 그리고 새우탕도 그 큰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? 나 왜? 새우? 아니 이런 거 이런 거. 아, 큰 있네. 거 이렇게 네모난 거 큰 거 하나 들어있는데 작아졌나 봐 이것도. 오, 다 작아졌냐? 아, 다 원가 절감하네. 요즘 PC방에 잘 안 팔리나 봐. 아니다. 우리가 큰 건가? 그럴 수도 있어. 난 그때도 컸어. 아, PC방 다니고 싶다. 아, 나 그때 그 시절에 진짜 걱정도 없었는데 그냥 PC방에서 게임만 하면 끝이니까. 게임 걱정만 했으면 됐어, 내 캐릭터. 맞아. 또 추억에 잠기나요? 아, 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. 내 인생에서 제일 걱정을 살 때가 그냥 그 와우에 미쳐가지고 PC방 맨날 할 때였던 것 같아. 와우. 그때는 2010년대? 어. 그때도 똑같았어, 근데. 그 대학생 때잖아. 그 대학생 때잖아, 근데. 아무 걱정이 없었어, 그때도? 아, 그거는 꽤 성적 걱정이나 이런 거 했는데. 성적을 왜 해. 진짜 시대가 많이 흘렀네, 맞지? 왜 내가 이렇게 느끼냐면, 최근에 저희 샵에 군인분들이 오셨어요. 오! 충성! 요즘 군대가 장난 아니더라. 왜? 서드란데? 아니 그냥 밥 먹으면서 영상 보는 건 기본이고. 개인 스마트폰으로? 제일 충격적인 거 하나. 충격인데 충격은? 전원 동기제래요. 병장이랑 이병이랑 동기야. 야. 그래? 그냥 형 동생한데. 야 병장이면 다냐? 거기래? 그러니까 막 이병이 만약에 병장보다 나이가 높아. 그러면은 병장 이병한테 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. 그건 거의 말년에 나가기 직전에 그랬는데 우리는. 그 업무는 업무. 원래는 이병이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. 그런 거 없어. 이제 다 해야 돼? 그냥 다 같이 하는. 그냥 학교네? 어 그냥 그거야 진짜. 학교인데 생일 빠른 사람 생일 느린 사람이 있어. 그 정도 느낌이네. 그러니까 간부님한테만 이제 단아까 약간 그렇게 하고 전원이 다 동기제래 이제. 아 근데 계급이 없더라. 야 놀랍지 않냐? 나 어느 정도 계급은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. 어 내가 딱 이렇게 말했어. 또 꼰대로 몰아가려고 지금. 아 나도 입이 건질건질하죠 지금. 저도요. 왜냐면 군대는 상명 하복체계고 전쟁이 났을 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병장이 이등병한테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렇게 그치 만약 전시 상황인데 네가 병장이 내가 이병이야. 야 김이병 저거 해. 김이병이 뭐야 쟤요.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야. 이게 지금 보기 좋지 물론 평화롭고 근데 뭔가 빈급 전시. 전시회 됐을 때는 이게 효율적일지 모르겠는데. 뭐 전시회는 근데 좀 조용히 해야 되지 않나요? 그렇죠. 전시회 갔을 때는 이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사진 촬영도 이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. 찰칵찰칵 소리 나면 안 되고. 또 이제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게임계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. 아 맞지. 요즘에 독식 체제 아닙니까 형님? 요새 PC방 가면 그냥 뭐 롤, 피파, 오버워치 그나마 그런 것들이 그 중소 게임이야.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다행이냐면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. 막 유료, 무료, 아, 맞아. 오픈 베타 사이트. 오픈 베타 막 이런 거를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있었어. 배민처럼.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개만한 거. 그러다 넷마블이나 한 게임 피망 이런 데 들어가서 아, 게임 뭐 재밌는 거 나왔나 뭐 있나 하면서 다운받아 해보고 막 그랬어. 맞아 그런 게 있었어. 아 그건 그렇고 다들 크리스마스는 재밌게 보내셨나요? 아 뭐 궁극적으로 다들 아바타는 보셨죠? 아, 저 따라하세요. 왜? 아, 저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제일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. 제가 여러분들. 제일 먼저 애매했잖아요. 저는 4DX로 봤어요, 여러분들. 아, 나 4DX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. 아, 나 4DX 관이 없던데.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불빛 막 터지고 물도 뿌려주지 않아 살짝? 뭐 물도 살짝씩 뿌려줘 촉촉하게. 그 미스트처럼? 어. 밑에서 연기 뿜어지고. 그렇지. 아바타 재밌더라. 아바타 길더라 근데 3시간인가? 3시간인데 와. 나는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 그렇게 크게. 아니 좀 사람들 막 중간에 화장실 가고 이래가지고 좀 방해됐어. 아. 나 전립선염이잖아.
참았어? 나 끝까지 참았어. 나도 끝까지 참았어. 의사 쌤이 나보고 수첩는 연습하라 그래갖고 거기서 연습했어. 잘했네. 콜라 라지아나 다 먹으면서 참았어. 야, 와, 이거 아바타 물의 길이라서 더 마려웠을 텐데. 이게 물 보면 좀 더 마려운 느낌도 있어. 아 근데 나 약간 내 취향이었어. 나 원보다 개인적으로 재밌었어. 나는 딱 봤을 때 그 바다 나 필리핀 세부 갔을 때 그때 생각났어. 진짜 아, 딱 세부가 그런 느낌이야. 에메랄드 빛 바다. 어 완전 지렸어 진짜. 어 저는 그 먹방계의 초르크 막토로서 하나 더 먹겠습니다. 물 좀 드시죠. 아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별로 안 나더라. 아 나는 충분히 느낀 게 나 명동을 갔거든. 아 명동은 느껴지지. 그 신세계 백화점의 그 미디어 파사드로 그 백화점 벽면에 그 아. 영상을 쏩니다. 맞아, 오 이쁘더라고. 저 거기 가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느껴지고 또 명동에 이거 딸랑딸랑딸랑딸랑 조세분도 있고 되게 저는 분위기 많이 느꼈고 어, 맛있는 것도 저는 양대창 오 아. 양대창 참 양대창 응, 맛있더라고. 근데 김들 뭐 했는지 맞춰볼까? 뭐 김들 영화 봤잖아. 그거 말고 샵에 계속 있었지 크리스마스 이브에. 넌 데이트를 못하고 데이트 겸 니네 샵에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. 그렇지. 저는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어요. 아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선물이었습니다. 이야 선물 너무 많이 받았네요. 아 이제 겨울 다 끝났다. 저는 겨울이 딱 좋은 건 딱 크리스마스까지야. 춥기만 하고 이 회색 도시 이 앙상한 나뭇가지 보면 저는 우울증 걸려요. 저 아니야 그 아직 그 12월 31일 있잖아. 아 카운트다운 하기까지? 어, 카운트다운까지 거기까지는 괜찮다. 거기까지는 저는 참고로 12월 31일에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. 후쿠오카로 갑니다. 한번 쫙 훑고 옵니다 거기 가서. 오. 저는 이제 거기서 아마 카운트다운을 할 것 같아요. 이제. 와. 고시사니 입지 해피 뉴 이어루. 이거겠네. 그것도 좀 색다를 것 같은데. 어, 거기서 폭주 막 터뜨리고 하는 것 같던데 후쿠오카도. 오 좋다. 일본 가면 그 갑자기 왜 이렇게 아 갑자기 시원하냐. 아 이 아니 형 다크서클 개 지려버리고 이 팬 어디 맞고 온 거 같아 눈을. 아, 왜 이래 눈이? 많이 잠 못 잤어. 몇 시간 잤어? 5-6시간? 꽤 잤는데 그래도? 응. 내가 후쿠오 간다니까 리액션이 아무것도 없어. 이러고 있어 그냥 너무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. 아 그래서 너 너무 피곤하다. 왜 저래 저요? 아 왕건덕이 어 있다. 아 작아졌네 애초에 엄청 짜증나. 어 뭐야? 봐봐. 원래 왕건더기여야 되는데 뭐야 이게? 원래 이거에 이만해 거의. 그치 이거에 한 4-5배 정도 되는데? 아무래도 새우탕이나 튀김우동이나 판매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원가를 좀 절감한 게 아닐까? 아니 PC방에서 라면 4개까지는 안 먹은 거 같은데? 그때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운데 나는. 내가 어렸을 때 뭐 하나만 먹지. 전 주로 이제 새우탕면 하나에 이제 뭐 햄버거 하나라든가 이 정도. 하나가 아니잖아. 오늘 안 흘리네? 그러게 계속 확인하고 있어. 저도 다 컸습니다 이제. 오.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32살이에요. 아 그러네. 응. 이번 주 지나면 진짜 그러네.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쳐서 저는 30살이 된다는 사실. 우리나라식 나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? 세계가 다 만 나이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? 우리나라에서 나왔죠. 태어날 때부터 한 살? 네. 어떻게 태어나서 한 살입니까? 경험치 100% 채워야지 1렙 돼야지 사실. 뭐야 게임은 무조건 1렙부터 시작해도 뭔 소리세요. 아 인생이 게임입니까? 인생 호락호락하게 보십니까 그렇게? 뭐 저한테 쩔해달라 하세요. 아 맨날 쩔해주고 있지 어차피. 그 빨진하세요. 혹시 게임에서 가족이나 애인 해보신 분? 아 메이플 결혼 있었잖아. 메이플 난 없었어. 바람의 나라도 결혼식장도 있습니다. 맞아 그거 있었어. 솔직하게 난 있었어. 어? 초등학교 때 오~ 포엔 있었어. 포엔 포엔? 포엔 포엔? 포트리스 애인. 포트리스? 포엔 포트리스도 애인 있어? 포트리스 뭐야? 뭐 누가 앵구함이 돼가지고 내가 나 애인 한다 그랬지. 나도 하나 고백하자면 나 다크에덴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 저 엄마가 있었습니다. 제 엄마. 거기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. 엄마랑 이제 아빠 엄마. 뱀파이어 나오는 거 아니야 다크에덴? 엄마한테 쩔받았어요. 아니 가족은 낫다. 근데 포에는 좀 A는 좀 오그라드네. 근데 좋아 그때 이때인가 그랬어. 애정표현도 막 하나요? 애정표현? 아 막 걔네 했어. 근데 나는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아 기억 안 나지. 아 나는 민망했었는데 그런 게 재밌잖아. 자기 나한테 대포 한번 쏴줘 이러고. 참고로 나무가 네 그루면 포트리스입니다. 아, 진짜. 다섯 그루면 뭔지 아세요? 파이브 트리스. 오목입니다. 아, 빠밤, 빠밤, 빠밤. 소환술. 아, 김도현 소환술. 매드 읽기. 좋아요 503개. 은희 0520님.
3대전 진짜 재미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실력있고 항상 웃음만 주는 유튜버이기에 올해는 꼭 100만이 되길 바랍니다. 히히. 경원님, 재영님, 도윤님, 3대장 화이팅! 화이팅! 많은 분들이 저희가 100만이 되시기를 정말 염원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면. 맞아요. 100만이라는 거 참 뭔지. 같이 울어줄 것 같아.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도 항상 아, 올해는 꼭 100만 이루셔야 되는데요.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. 난 100만이든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, 저는. 미투야, 그거. 네. 여러분들만 데리고 가겠습니다, 그냥. 아, 4만 명 오지 마세요, 그냥. 아무튼, 아, 연말에 감사합니다. 따뜻하게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. 훈훈합니다, 연말 컨텐츠답게. 네. 뭐가 있나요? 피시마면 이거죠. 아, 저 뭐 준비했다. 지금 뭔가 마실 게 나타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은데. 나도. 시원한 거, 그치? 좀 청량감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. 나도 아 콜라도 아, 콜라가 진짜 없다고? 어, 나 있는 줄 알았네. 뭐가 어, 있는 거? 콜라? 너 뭐 준비한 거? 진짜 뭐 준비한 줄 알았네. 뭐해? 자자. 아, 사온 게 아니었어? 뭘 없습니다. 에어비 없어. 아니 아니. 작은 걸. 나 저기 하나 있다. 아 토할 것 같아. 저 쇼핑백 안에 하나 있다. 아, 좀 시원할라나? 나 한 입씩 먹자. 또 PC방에서 옛날에 친구들끼리 한 입만 이런 거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지. 한 입씩 먹는 거야. 매너로 입 안 된다. 오케이. 오 이렇게 많이 먹어. 병원. 와 노라이다. 아 이제 아 니 하나 더 사. 아 니가 다 먹었네. 아이 뭐 착한 척을 이걸 다 먹어. 나 좀 더 먹어도 돼? 자 그래서 오늘 추억의 PC방 라면 튀김우동과 새우탕 큰사발면 먹어봤습니다. 맛있었다. 아, 맛있었어. 확실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긴 합니다. 네. 그때 맛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타봉.